그런 이자를 내야 하니 그다음에 무리하게 목돈을 넣지 마세요. 매달 딱 10만 원씩만 납입하면 됩니다. 목돈 때려 넣었다가 필요할 때 그냥 해지하겠다고요? 두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. 진심이에요. 부동산 카페에서 청약 당첨자 만나면 10만 원 때문에 떨어졌네, 1점 때문에 떨어졌네 하는 사람들의 후회하는 글이 막 올라옵니다. 그러면서 그때 청약을 했지 안 했어야 했는데 괜히 했다고 후념도 합니다. 해지하면 5년, 10년 뒤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. 청약할 때 1순위, 2순위 이런 게 있다는데 이건 뭐고 어떻게 1순위가 되는 거야? 순위는 청약 시 1차 필터링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. 즉, 1순위에게 청약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. 1순위 기준도 엄청 복잡해요. 공공이냐, 미등이냐, 투기지구냐, 조정지역이냐, 일반분양이냐, 특별공급이냐에 따라 순위에 대한 기준이 미묘하게 다릅니다. 이걸 여기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 우주해저 뒤로 가기 할 게 뻔하니 댓글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.